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이산가족 찾기. 이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서울 1983이 오늘 30일 있을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. 6.25 전쟁으로 남편과 생이별한 이후 홀로 4남매를 키운 이 시대의 어머니 돌산댁 역에는 배우 남은희 씨가 북한으로 끌려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내는 남편 양백천 역은 박윤환 씨가 맡았습니다.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그동안 찾기 힘들었던 부모님 세대를 위한 창작 뮤지컬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또 지난해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과 소재의 일부가 같다는 건 또 다른 관전 포인트. 젊은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좀 용기가 좀 났고요. 국제시장을 보고서 저희 이 작품도 충분히 뮤지컬로 녹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것입니다.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연 극적인 상봉 장면입니다. 나가 그동안 어떻게 산 줄 아시오? 어떻게 산 줄 생각이나 해 봤냐 말이오? 이쁘지 않냐? 사랑이 있었구나. 당신 눈 내가 그대로 한눈에 알 것 같아. 이 못 알아보고 너 지냈는데 고생이 많았구나. 손마디가 거친 걸 보니 그걸 알겠어. 그걸 알아.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? 그게 나오면은 그냥 감정을 하나도 맴돌지 않아도 그냥 정말 내 가슴에 가득이에요. 32년이라는 세월의 아픔을 넘어 중국 압록강 국경에서 만난 초로한 부부의 이야기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. TBS 이동규입니다.